키워주신 우리 큰 매우 작은 매형 그리고 작은 누나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 무강하세요. 우리 어머니 우리 언니 한양 가신 우리 우리 언니 울려도 대답없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무심한 우리 고려니 오늘 밤 고려님께 500할래요 고려님 짝사랑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좋아해도 안 되나요 향단이도 이 여자랍니다 우리 언니 모시는 날 우리 언니 모시는 날 내 가슴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 역시 큰매형이 저한테 젤로 잘해줘가지고 큰매형! 큰누나! 사랑해요! 이 동생 돈 많이 벌어서 효도로 갈랍니다 촬영 정해! 자, 약속대로 이제 북을 한번 멋있게 한번 올려드릴게요. 참 그러더라고요. 가을이 되니까 왠지 여행을 가고 싶고 왠지 가족끼리 설악산도 가고 싶고 그리고 내장산도 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몸이 아프면 그것도 못 가네. 맞아요 안 맞아요? 그죠? 그러니까 스트레스 싹 한번 풀어라고 이제 장부도 한번 올려드려 지금 이번에 북 한번 올려드릴게요. 한번 흘렀는데 그 저쪽에 팔짱 끼고 형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쪽 형님만 저쪽에 파란 옷 입은 그 형님만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줘 그렇지. 예. 그지가 또 박수 치라 보니까 또 치는 거 보면은 참 이거. 자 약속대로 이제 북을 한번 칩시다. 노래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더 잘해. 그래서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팔면은 또 다 갈 거 아니야 그지? 예, 한번 하기는 해야 돼. 그러면은 한번 하라고 진짜 박수 한번만 쳐주시오. 그런데 박수 나왔을 때 선생님 박수 나왔을 때 이게 칫솔 하나 팔봅시다. 예? 이따 다 하고 한다면은 안 팔리면 나만 그 연 먹는 거 아니요? 맞아 안 맞아? 단풍 가족끼리 단풍 가고 예? 뱃놀이 가고 그러면은 그 예? 밥을 먹고 아이고, <참. 웃음> 밥을 먹고 칫솔질하고 그러면 이빨 다 그냥
버리면은 괜히 그냥 여행 가고 그런 거요. 자, 그래서